친구의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요즘에 네. R&B 씬에서 정말 핫한 그런 뮤지션이기도 진짜, 하고 네. 아마 딱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스케치북에서 인싸 뮤지션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영혼인데 음악 너무 잘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조지. 아유. 1년 만에 봤는데 정말 여전히 존재감이 그냥 너무 평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 조지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네. 아, 우리 조지 너무 귀여워. 아니, 스케치북에서 1년 만에 만나요. 네, 1년 됐네요. 벌써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잘 지냈어요? 네, 뭐 별일 없이 지냈죠. 지난번이 인생 TV 첫 출연이었거든요. 어때요? 인생에 좀 변화가 좀 있던가요? 그날 뭔가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 끝나고 나 집에 가는데 막 이렇게 깜짝 파티도 해주고 야, 스케치북 축하한다 이러면서 뭐 그런 거 그냥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똑같아요, 또. 네. 하나도 안 변했어. 보통은 나오면은 막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 좋아가지고 그때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인상적이었거든요. 음악도 잘하고. 아니 효지가 팬카페가 있어요 혹시? 네, 저 이조지 팬카페라고 그 제가 그 음악 활동하고 나서 이제 보는데 팬카페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을 끊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팬카페 이름이 이조지 팬카페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듣기에는 그 팬카페가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아 까다롭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적으나 다 등업시켜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중에 제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아 그냥 뭐라고 적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아,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이런 엉뚱한 매력이.